아니 이게 지금 이제 뭐 별게 나오는 게 없으니까 거짓말 프레임을 또 씌워가지고 이제 후보자의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을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의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. 본인이 본인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얘기 야당이 얘기하니까 물어봤어요 라고 얘기했어요. 본인한테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.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정리하면 본인이 최초했던 얘기를 그냥 걷어들이면서 본인이 주장했던 자기가 공정한 앵커였다라는 주장 자체를 스스로 허물어뜨린 겁니다. 근데 이걸 더 이상 뭘 입증할 게 뭐가 있어요? 이걸 영상을 본다고 해서 뭐가 새로운 게 더 나옵니까? 본인 스스로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했다는 것을 아니라고 걷어들였는데 거기서 뭘 더 확인하겠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착각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걸 거짓말 프레임을 씌워서 후보자를 공격하는 것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. 거짓말은요. 이재명 대표가 골프 치고 안 쳤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. 그런 게 거짓말입니다. 끝까지 재판에서도 인정 안 한 게 거짓말이고요. 국토부 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했다 이렇게 말하고 끝까지 사과 안 하는 게 거짓말한 거예요. 본인이 착각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말을 다 걷어들였잖아요. 다 걷어들였는데 뭘 더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. 더 큰 범죄 뭘? 그러니까 딴 걸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지금 저기 의도가. 노정현 의원님 지금 예? 말씀하시니까. 딴 걸 보겠다는 의도가 있으니까 제작 편성에 관여하겠다는 의도를 볼 수밖에 없고 그 통 녹화본을 다 봐가지고 거기서 뭔가 또 찾아내서 공격하려고 하니까 못 내주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상황이.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엄청난 무슨 도덕적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딱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 공격할 거 아닙니까? 오늘 하루 종일. 이게 청문회입니까? 사람 잡는 거지 그냥? 다 하셨어요? 이상입니다. 아니 제가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. 우선 첫째는 민주당이 보자고 하는 건 녹화본 전체가 아닙니다. 그 해당 부분 후보자가 주장하는 바 여당 질문 바로 다음에 야당 질문을 했다고 박정훈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했거든요. 그러니까 여당 질문 바로 다음부터 5분 보면 됩니다. 나머지 볼 생각 없습니다. 이거 바로 잡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를 계속 꼼꼼하게 함께 참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. 어제 분명히 이 쟁점을 몇 번이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 그게 뭐냐. 우리는 박장범 후보자가 지금 저 자리에 KBS 사장 후보자로 와 있다. 그리고 저분이 계속 강조하시기를 30년 KBS 종사자다. 그리고 앵커를 한 분이 착각도 한 번 답변할 수 있지. 그거를 되풀이해서 답변할 순 없다. 그래서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녹화본에 그때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기억할 수 있겠다. 그래서 녹화본을 보자고 한 겁니다. 이건 박장범 후보자에 대해서 선의로 출발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녹화본에 해당 질문이 있었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사라졌다면 그거를 누가 삭제했을까? 왜 삭제했을까? KBS가 일방적으로 삭제했을까? 라는 의문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제기하는 건 너무나 타당한 문제 제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5분을 보자. 예,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.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23억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. 예, 김건희 여사 공청 개입 의혹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. 장모가 최근에 23억인가요? 27억인가요? 예,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지금 자식과 아내와 그 마치 류일임 2 같은 그런 게시판에 그 드루킹이죠. 그렇게 문제 삼았던 그런 일이 벌어져도 민주당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박장범 후보자 방탄하기 위해서 여야 다 끌어들이고 지금 이런 거는 자제해 주십시오. 의원 여러분. 네. 자, 한민수 의원님 이분들이 그 먼저 신청한 게 황정화 의원님이신데 황정화 의원님 하시고 김장견 의원님 하시고 한민수 의원님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